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바라던드론 구독자 모임 27회 여수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33분입니다. 여수다. 저 남쪽 끝에 있는 여수. 현수막과 안전 표지판을 챙기는 바라다. 바라는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잘 만든다. 새벽에 커피를 마시며 가는 드라이브 느낌이 좋다. 새벽 고속도로, 생각보다 차들이 많았다. 누가 여수를 추천한 거야? 자동차를 바꾸고 멀리 갈 수 있게 된 바라다. 새벽에 일출도 보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바라다. 안개가 심하다. 하지만 바라던 모임은 날씨가 좋을 거다. 신기하게도 바라던 드론 모임에는 늘 날씨가 좋았다. 오전 8시 6분.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다. 국동 칼국수에서 식사를 했다. 너무 맛있었다. 핫 비빔밥. 비벼주세요. 여수 해양공원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했다. 닦을 겸 손도 닦을 겸. 여수의 바다는 너무나 이뻤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향일암으로 간다. 유명해서 주차가 오래 걸린다. 갓김치 사면 주차할 수 있다고 꼬신다. 가는 길에 갓김치 가게가 가득하다. 올라가는 길은 계단으로 잘 되어 있다.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바위 틈으로 지나간다.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이 바위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재미네. 그치? 바위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여기네. 오. 올라오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빨리 사진 찍어. 응? 이거서 안 예뻐이지? 돌아가는 길에 잠시 비행을 해봤어요. 누가 여수를 간다는 거야? 바람은 심했지만 그래도 비행을 했어요.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드론이 있다면 멋진 풍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좋으면 요리가 맛있는 것처럼 풍경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비행하는데도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4K 60프레임 초광각 라스테디 걸고 무보정 원본입니다. 저 섬 하트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재벌집 막내 포차야. 강포차 삼총사. 여수하면 여수 밤바다 앞에서 낭만포차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오신 민강라이프님이 나와 계셨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야.
여수 해양공원에 아이들이 많아서 장소를 이동했다.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되나. 우선은 여긴 애들 때문엔 절대 안 되고 저쪽으로 좀 가보자. 어서 오십시오. 바로 옆에 하밀 전시관 쪽으로 모인 장소를 변경했다. 여수가 멀어서인가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먼 길 오셨군요. 거기서 오는데 2시간? 그렇게 걸린다면서요? 밤에 찍었어요. 2시간이었는데 어디가 3시간? 3시간을 달려서 온 김익센입니다. 3시에 우리 그거 찍어요. 사진 3시 모임 시작하고 1시간 후에 대문 사진을 찍는다. 네. 드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이왕이면 등대도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우리가 2시부터 모이니까 3시에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으로 화이팅 한번 하시고 5초만 아무거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파리 같이 나와 잘못 나와. 아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저 드론 보죠. 저 드론. 네. 그래요. 자, 그래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5초만 네.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웃어요. 웃어.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아빠가 잠깐 들었잖아요. 왜 뭐가 이렇게 이뻐요? 아이디랑 바라던 드론을 알게 된 계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아이디 김노채고예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본 영상 그러면? 첫 번째 본 영상 POI와 액티브.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모임에 오신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바라다. 안녕하세요. 네. 그 아이디랑 예. 바라던 드론에서 첫 번째 본 영상이 어떤 겁니까? 아 우선 아이디. 아이디는 창공이고요. 네. 아 단체 이렇게 그 예산 네. 그 예당 호에서 아. 예, 예. 처음 그거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회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찍어서 당황하는 모습이다. 연출 없는 모습이 보기 편하다. 아이디랑 처음 본 영상, 바라던 드론의 처음 본 영상이 뭡니까? 기억 안 나는데? 화랑유원집? 화랑유원집? 아이쿠야입니다.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자, 아이디랑 바라던 드론에서 처음에 본 영상은 뭡니까? 우선 아이디. 아이디는 민강라이프고요. 처음 네오. 본 영상. 네오. 네. 아, 네오 영상. 네, 네오 영상 먼저 본 다음에 네. 계속 보게 돼 가지고 이제 다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간. 자. 아이 아 잠깐만. 아니, 얼굴도 나와야 돼서. 아이디 알려주시고요. 바라던 드론 처음 본 영상은 어떤 거예요? 아이디는 그 단추고요. 어떤 영상 처음 보셨어요? 그 미니포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서 POI하고 아~ 액티브 트랙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디 알려주세요. 뱀파이어. 뱀파이어님, 그 바라던 드론 처음 본 영상은 어떤 영상이에요? 미니포 프로 그 사고 싶은 영상. 그 아, 안개 그거 보고 아. 구독하고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어. 자, 올게 왔어요. 자, 아이디 알려주시고요. 네, 루버입니다.
바라던 드론 처음 본 영상은 어떤 겁니까? 처음 본 영상이 아바타 사고 싶어지는 영상. 아바타 1편. 사고 싶어지는 영상. 1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알려주시고요. 저 김일세입니다. 그 바라던 드론은 처음 본 영상은 어떤 영상입니까? 어려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인상 깊었던 영상, 마음에 들었던 영상. 마음에 들었던 영상이요? 어,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포켓3. 포켓3. 아하, 역시 포켓3를 쓰시는 분이라, 포켓을 쓰시는 분이라 포켓3가 관심 있었나 보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했죠? 다 했어요. 어? 인터뷰 안 한 사람이 있었다. 바라던 인터뷰. 질문해줘야지. 어? 아이디와 뭐였지? 처음 본 영상. 처음 본 영상. 어, 바라던 드론이고요. 어, 처음 만든 영상은 기억이 안 난다. 아마도 등산에서 드론을 찍었던 거를 편집해서 올린 게 처음 만든 바라던 드론 영상일 것. 그럴 수 있다. 곧 단백살이니까. 아유, 인터뷰도 끝났고. 2024년 11월 9일 27회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여수편. 여수 밤바다의 배경이 된 곳 여서 낭만 번쩍거리 우리는 낭만 드론을 날리러 갈 거야 화성시에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을 지나 용인시와 천안시 지나 광주시, 순천시 모두를 지나가 그렇게 도착한 여수해양공원 누가 여수를 추천한 거야 누가 여수에 투표한 거야 누가 여수를 간다 한 거야 5시간 미남 크루즈 너와 내가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와 우리가 만나 드론을 비행해 즐거움은 호버링하며 내 마음은 액티브 트랙을 놓치지 않지 우리는 기본으로 있어요 쟤는 쫓아오는 게 가자 우리가 원하던 모임 모이자 우리가 즐거운 모임 그것은 바로 바라던 모임 우리의 모임은 이제 시작이야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선해 막 잡아 올린 돌문어처럼 제주 다음으로 멀리 간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이다 이제는 드론 모임을 하기 위한 여행 모임 느낌이다 여수 낭만 포차거리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이 되었다. 모임이 즐거울 수 있는 건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여수를 추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모여요. 모임 장소 추천을 받고 투표를 통해 1등한 곳에서 모이고 있어요. 변한 적 없어요 못 지킨 적 없어요 안 나간 적 없어요 구독자
구합니다. 자, 아이디 말씀하시고요. 네. 아이디. 피로연 막걸리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 본 바라던 드론 영상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봤던 거요. 그 드론을 사고 싶은 영상?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아마 제일 먼저 봤던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게 의외로 많이 꼬셨네.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즐거워요. 그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감사해요. 인터뷰 다 했어요. 인터뷰 다 했어요. 네, 그 아이디 알려주시고요. 아이디 주머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처음 본 바라던 드론 영상은 어떤 겁니까? 처음 본 바라던 드론 영상. 드론 영상? 네. 드론에 관심이 없다가 이걸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야? 문어다. 낚시가 하고 싶다. 낭만 포차 구구 3층에서 먹었다. 이쪽으로 여수 낭만 포차 대표 메뉴 돌문어 해물 삼합이다. 바다가 보이는 포차에서 늦은 저녁까지 이야기를 했다. 어렵더라고요. 같은 취미로 모인 사람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가 좋다. 여수 해양공원. 누가 여수를 추천한 거야? 누가 여수에 투표한 거야? 누가 여수를 간단 거야? 구독자 모임 후에 회원님들과 즐거운 술자리가 있다. 공존한 거야. 아, 나, 나. 자, 전국적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낭만이 차오르는 신기한 포차다. 많이 찍어야지 이 중에 하나 쓴다. 지역마다 술이 달라서 찾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그냥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자신이 받기보다 대접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모임이다. 바라던 모임, 나는 정말 좋다. 이제 시작이야.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선을 막 잡아 올린 돌문어처럼. 근데 얘는 딱 광바다야. 함께 걷고 싶다. 감성 풀 충전. 여수 밤바다다. 알아요. 11월의 밤인데 춥지 않았다. 어이구야님은 분명 이성향일 거다. 다트로 풍선을 터뜨려서 선물을 받는 게임이다. 화이팅! 화이팅! 어머니. 오, 네네네. 여보세요. 오! 아, 저희 숙소 바로 앞에 풍선 터뜨리는 거. 오! 오!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 27회 여수편 의미가 있다. 이제는 한국 어디든 바라던 드론 구독자 모임이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정규 라이브 때 장소 추천받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고 5초만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웃어요 웃어. 자, 됐습니다. 고맙다 우리애랑 놀아줘서. 잤어? 열심히 잤죠. 열심히 잤어? 네. 아, 웃겨. 낚시하자 낚시. 여기 갑자기 낚시. 문어가 펴 문어. 아, 웃겨. 아, 웃겨. 아, 걸렸네. 2024년 11월 10일 이상한 날씨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11월에 바라던 회원으로 가입한 순서는요.
김정규 제1도 수탑 704 초태환 민강 라이프 인조 시라이프 김옥규 졸랑졸랑 다 해선 놈 real 전이신 경쟁 맞은 얼소 아이디어 낭만 3대장 그라 계속 전화 생활 매직이 접촉 한 백상 원두 파이 드론 여지도 송윤석 멍 때린 스페이스 아웃 한라산 원정대 유도현 유정압 너 책임 상도가 대모빛 캐롤로 사곡지구 평생 빨간색 누나 인천역 이웃천 리서커 모노록의 스루이 감성 장미 장노래방 TV 수출맥 노상서 로맨티카 김성태 출시한 라시 함성 악동코 인과장 에어스파트 리스탠 캠핑 가는 곰제 미보라 에사 에이스 리 백무시비 제철거 김성선 홍수바 테슬라 에이스 나승자 SP홈 드론 타고 여행 전공사 실칩 허수와 빅토 진불의 장발 구미기 부부도 거라 더더더 이성현 나이스 NSS 박희수 두강지 부부 셔틀컵 드론은 봤어 원벌 정준우 치즈지가의 대도행 처에스가 울프트론 몸돌이 소소한 행복 나누기 찬준 할비 다윤윤 양정곤 허진우 꾸불한 개구리 최고 수벌제 예스케 꿈지기 우벤바요 위로 웬 막걸리 커스코 길 멋지다 난 매직비 우기 들은 주색 마교관 람세스 바바야 동독 그대는 낭낭 같이 전한 조머시기 바브라건 김깁세 슬봄 러버판 가딘 홍인표 박주범 알시스토 장터 TV 한창현대 루라 화성도 깨비 인생 다시 시작자도 낭자 TV 드론 테슬 벽지 예술가 콩나물 맘 시간 없어 조희의 여정 이정료 시간시 위아선 바라바라 산태고 상상규 국제공이 경영 컨설턴트 박종훈 꿈을 담는 카메라 석강벽 동그라미 쓸게 사람 TV 저분은 조언의 흐라차차 나시 바보 TV 주식회사 공간참호 딜로건 미스터 주 DS차 연바 체인 마연호 DJ가니 남편아공조 왕자 MSK 오성 스튜디오 시월 박종 여정 흥석 3코스모스 카메라 들면 깜패 괜찮니 못생긴 건 육지 마도로스 지금은 호야 아빠 메가조리 YSYS 튜브 김투부 김투 모바일 메모 어영태 리본 갈빛 미용 이정성 오피셜 정주의 내게다 빠빠빠더우 아니게 스토리 지식교 알바 아지티지 스파랑 고래새 너는 파리콘 호하위 에피 봄들이 최선 목소 관속 대장 가디 교회 진돌이 개비 서큐방 백천이 갈빛 마마 오한국 방방 뚫은 기능장 쇼 유광고 너 꼭 사랑합니다 고맙다 우리 애랑 놀아줘서